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 어떤 죄를 지어도, 몇 번을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죄를 무조건적으로 자꾸 사랑하시고, 죄를 자꾸 용서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악용해 가지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죠? 네. 그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한 대책 그 자체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런 질문 때문에 사실은 사탄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속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다 용서할 테니까 계속 죄를 짓자. 그러면 계속 죄를 짓자 짓는 결과는 뭘까요? 아, 뭐 술 먹어도 용서하네, 화를 내도 용서하네, 네, 도적질을 해도 용서하네,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답시다. 계속 술 먹고, 네, 계속 마약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 계속 엄마, 아빠가 이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놈아. 제발 그만 먹어라. 아들은 술 계속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 경화, 간암. 제발 담배 좀 그만 피워라. 그 결과 뭐예요? 폐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벌을 줘서 죽여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적으로 죄인을 어떻게 벌 줘서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했다면, 뭐, 하늘에 전쟁은 벌써 어떻게, 벌써 끝났죠. 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고 사단과 악령들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예, 자기의 조건적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은 다행히 뭘 선택한 거예요? 아,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눈을 감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사단이 조건적 생각이 옳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는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되고 하나님도 결국 자기중심적이 돼버리고 하나님도 결국 뭐예요? 우리들 인간이나 아무 다를 것이 없는 존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 자꾸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죽음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악용해서 반복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죽음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죄가 많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까지 어떻게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짓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최종적 대책이 뭘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너희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어떻게?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최종적인 대책이에요. 문제는 그 인간이 그거를 그렇구나 믿고 받아들이느냐? 난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거부당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본래 흙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도로 받아 가신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우리 같은 조건적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예요? 회개를 하고 천국으로 가라. 이런 말로 생각하죠. 그렇죠? 응.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우리는 무선적이니까. 응. 천국 가려면 뭔가 해야지. 그렇죠? 응. 그래서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예,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여러분이 생각한 회개는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한 것도 아니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 죽기 전에 회개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요구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우편강도에게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우편강도가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면 나 같은 강도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때까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강도는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바로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십자가의 우편강도도 뭐예요?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같은 놈도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네. 그것을 어떻게 믿었어? 그렇죠. 그거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도 많이 짓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사람들 돈 빼앗고 예. 그렇게 살았어. 나 같은 놈이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저 지옥으로 쳐넣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 그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우편강도는 자기 일평생 동안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그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어떻게 틀렸구나. 틀렸구나. 그거를 깨닫고 와, 그렇다면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 조건적으로 생각의 방향이 방향이 어떻게? 내 같은 놈은 어떻게? 지옥행이야. 하고 이 생각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떻게 됐어? 오, 아,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일로 이 방향으로 가다가 급격한 뭐를 해버린 거예요? 방향 전환. 아시겠죠? 방향 전환. 무엇의 방향 전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방향 전환. 아시겠죠? 응. 방향 전환. 이거를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 같이 보여? 예? 네? U. 그렇죠? U 전환. 뭐예요? Turn. U-turn. 내 생각의 방향이 급격하게
예. 네. 일로 가는 방향은 뭐예요? 사망이야. 조건적 사망이야. 예. 네. 일로 가는 방향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으로 사망으로 향하다가 와! 그게 아니네. 해서 어디로 가?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우와! 이럴 때 내가 드디어 진리를 깨닫는 거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떻게 해? 아, 자유. 이 자유를 느끼는 것을, 그래서 유턴, 나의 생각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유턴하는 상태, 하는 것을, 그거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걸 회개라고. 네. 새로운 깨달음을 회개라고 그러지. 내가 이때까지 했던 아주 모든 나쁜 짓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우편강도에서 네가 이때까지 했던 짓 다 뭐예요? 불어. 그러면 내가 천국 가도록 해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꾸 아무리 보세요. 구원하기 전에, 병 치유하시기 전에 불어 하고 치유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이때까지 나쁜 짓 한 거, 옳은 짓 하지 않는 거를 다 불어야만 회개란. 그래서 그 회개가 바로 무엇이다?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를 어떻게 모른다 이 말. 그러면 그런 회개는 이런 유턴이 아닙니다. 계속 뭐요? 뭐냐면 사과야, 사과. 사과 또는 자백. 이게지. 그거는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턴한 사람, 이렇게 유턴을 한 사람들은 유턴을 우리가 했어도 다 우리 속에 또 유혹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신경질을 내버렸다.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유턴한 사람은 그래 놓고 자기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또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또 내가 질투를 했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그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유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예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것을 제일 적나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한 기록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응? 원하지 않는 죄를 범했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렇죠. 또 조건적인 죄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그 쓴 복음서에 편지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7교회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열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야?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그 조건적 유대인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이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요,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느냐? 진짜 그렇다면 나는 내 거 뭐요? 확 잘라버리란다. 이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너무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내가 범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다. 저도 열받아가지고요. 이 컴퓨터 하나 집어던져 깨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를 뭐요? 한토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놀랐어요? 박사님만은 안 그렇고 그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같아. 같아요. 뭐 여러분 중에 누가 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는데 박사님하고 똑 닮았더라라면서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아니라고. 제가 이 교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서 이제 저녁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 분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이제 다들 주무시러 가시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안 가고 가만 앉아서 저를 넋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어. 뿅 간 것 같아.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빨리 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박사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왜 저를 예수님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저녁에 강의 끝나고 기도하실 때 저는 눈을 뜨고 박사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얼굴에서 뭐? 광채가. 박사님이 예수님.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따르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떻게 바치고 박사님. 그땐 제가 이혼 상태였어요.
여러분, 교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박사님 얼굴에서 뭐요? 아,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난다고? 제가 믿고 싶을까 싶을까? 믿고 싶지. 그거를 딱 믿으면 악녀한테 딱 납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악령이 여러 사람이 병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한 일주일 후에 뭐예요? 또 다른 여자가 팍! 이 여자도 그러네.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병 잘 간다고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일 수도 있을까? 벌써 그런 질문부터 내가 던진다는 것부터 벌써 나도 뭐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게 교주가 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아슬아슬한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에는 교주가 많은 나라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거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교인들이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 어떻게 기꺼이 갖다 바치지. 기꺼이. 예? 네? 예. 그래서. 나는 BMW만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라는 것은 결국 이 조건적 사고 방식에서 어떻게? 무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럴 때 내 생각이 확 달라지네.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지네. 그래서 이 회개, 그래서 이 회개를 사실,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그래요. repent. repent란 말이 이게 아차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바로 뭐 후회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 거기에는 U-turn이라는 뜻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펜트도 이게 어울리는 번역은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보면 아니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메타 노이아 이렇게 되었어요. 그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메타노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 후 어떤 일이 있은 후, 뭐가 있은 후 노이야.
깨달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은 후에 어떻게? 아, 조건적이 아니구나. 무조건적이구나. 십자가를 보면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이미 뭐 죄를 사해 달라고 빌기 전에 이미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내 대신 어떻게 죽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와, 나 같은 놈도? 제가 그 순간이 왔을 때, U-turn의 순간이 왔을 때,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놈도? 왜 제가 나 같은 놈도 그렇게? 그렇게 연세대학교 댕길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욕하고, 못 살게 굴고, 어느 폭력으로 아주 그냥 제가 한번 어느 폭력을 사용하면요,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있어. 옛날엔 그거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희한하게 남의 문제점을 어떻게 탁 꺼집어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중근 같은 사람. 잘 하잖아요. 그렇죠? 탁 꺼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면, 이야, 이 사람 말이 맞네. 탁 그런 재주가 저한테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졌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 천재적이던 재주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탁 해서 아주 그냥 정통으로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탁 찌르는 그것이 그렇게 상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하고 싶은 생각. 가능하면 상대방을 보고 어떻게 상대방의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 됐어. 옛날에는 그 결정적인 단점만 찾아내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장점이 보여.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결국은 그건 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을까?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이 그렇게 되면서 유전자가 무엇을 받게 돼? 생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는 진짜 말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조건적이지 않구나. 내가 나 같은 놈이라도, 저는 하나님이 있을까봐 겁났어요. 왜? 하도 하나님 욕을 많이 드립다 해가지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은 뭐야? 제일 먼저 모가지를 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없어야 돼. 왜 있으면 큰일 나. 내 같은 놈 살아남기가 뭐예요? 힘든데 이런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오셔서, 예. 그때 제가 그 암 공포증 때문에, 예. 암이 막 너무 무서워. 그 암에 대한 뭐예요? 공황장애. 이게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사라니. 그 암에 대한 공포증, 공황장애는 누가 넣어준 거요? 악령이 넣어준 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잠도 못 자지. 소화도 안 되지. 예. 예. 출퇴근 시간 운전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암이 진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암이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상황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만 잘못하면 결국은 암 진단이 나올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우리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왔어요. 그런 거는 오기만 오면 저는 어떻게 하는 성질? 이런,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은 그런 것도, 그런 건 더 안 믿어. 그런데 그 부적을 찢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찢으면 암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접어서 지갑에 넣고 댕겼는데 세상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 고급 벤츠를 몰고 댕기면서 야, 이상구, 너 뭐 부적을? 미쳤어?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걸릴까봐 겁났어. 그리고 또 그러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하러 왔어. 그래서 뭐, 난 하나님 뭐 싫어 죽겠는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세요. 저는 예수가 된 거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성경이나 놔두고 가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목사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의 성경, 보기 싫은 성경, 쓰레기통에 어떻게? 쳐넣으려고, 하다가 못 쳐넣었어. 왜 못 쳐넣을게? 암 걸릴까? 그러니까 이 공포증이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암 걸려. 부적지져도 안 걸릴 거고, 성경 쓰레기통에 넣어도 안 걸릴 거고, 두려워.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떨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적을 받아서 접어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도 부적보다는 뭐가 낫겠다? 성경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내가 부적 같은데 이 청량리 뒷골목에 뭐예요? 어느 점쟁이가 만든 부적인지 무식한 점쟁이가 만든 뭐 모르겠어. 그거를 내가 말이야 미국 의사가 여기 품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부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령의 지배를 당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악령은 왜 그거를 자꾸 걱정, 두렵게 만들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전자 끌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거부! 그리고 무엇을? 성령을 선택해야 돼. 아직이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든지, 뭐, 할 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강력하게 거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령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야. 그래.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의존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좀 요청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자, 불면증이죠. 소화불량에다가 이게 막 약 가지고 나요, 안 나요? 안 나. 내가 의사인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면증을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서 환자하고 환자를 보다가도 졸고,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 한번 내가 의존해보자.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나로서는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물어볼 사람도 없어. 왜? 목사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이따 갈 거고, 뭐. 나 같은 사람 붙잡고 물으면 또 뭐예요? 또 각자 자기 입맛대로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줄 수, 뭐예요? 없어. 하, 이 큰일 났어.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는데. 야, 이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요, 그 순간에, 짱! 하고,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각을 탁 주는 거야.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러죠. 영감. 영감이 탁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상구야.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봐.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없는 거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진심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대답 없으면 없는 거야. 그리고 대답이 있으면 그건 대박이지. 맞아!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처박지 못한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위에 제 손을 올리고 이야, 일생 일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빨리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내가 지금 이런 뭐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정신병 가게 생겼어. 병원 가게 생겼어. 왜? 막 점점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기도합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응? 하나님 지금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거를 딱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이 끝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때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어. 집에서는 왜 안 오냐 그렇게 기다리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애들하고 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0분 안에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탁 앉아서 쫙 기다렸어. 10분. 아무것도 없어. 20분. 25분. 6분. 7분. 8분. 29분.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 아무 기별이 없어. 30분.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이거 내가 저 일이 이 불면증, 이 공포증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성경을 폈어. 그리고 무슨 말이 성경에 써졌나 하고 딱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 써졌냐고 하면요 이 말이 써져 있어. 창세기 9장. 자, 노아가 자 홍수 후에 예,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왔고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그러니까 향년 몇 세? 950세 노아가 죽었더라. 는 말을 제가 놀랐어. 이 말에 놀란 게 아니라 나한테 놀래버렸어. 이 말은 옛날에 고3 때 저하고 친한 친구들 3명이 입시 공부를 같이 했어. 그러다가 다 서울대학 갈 놈들인데 그러다가 이 3명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한 달 후에 탁 왔는데 성경을 탁 들고 눈이 바짝바짝 막 해요. 어디 갔었어 너희들?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고? 뭐가 진리인데? 성경은 탁 이게 진리래. 그래서 성경을 받았어. 받아서 딱 폈는데 이걸 본 거야.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할게? 진리! 웃기고 있네!
야, 여기 보니까 노아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950살을 살고 죽었단다. 너 이거 봤어? 이게 진리라고? 이 빙신들아? 너도 돌았구나. 꺼져. 그래가지고 얘들은 통일교로 갔어요. 대학도 안 가고. 완전히 세뇌가 됐죠. 그래서 걔들 세 명이 뭐 3년 후에 뭐 6년 후에 또 뭐 7년 후에 세 명이 다 탈퇴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상구야, 네가 옳았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봐라, 내가 제일 똑똑하지. 응? 그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런 놈이 지금 하나님을 뭐예요? 찾고 있어.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을 탁 읽는데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뭐를 놀랬냐? 뭐에 대하여 놀랬냐? 나에 대해서 놀래버렸어. 왜? 그때는 이럴 리가 뭐요? 이거는 순 거짓말이야. 이거는 쓰레기통에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성경 잡지 제가 쓰레기통에 팍 쳐넣어버렸어.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이걸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상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진짜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네가 판단할 수가 있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 저는 혼자서 그렇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지. 라고 이 상구가 어떻게 돼 있어?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생각과 지금 이 순간에 보는 생각이 뭐예요? 놀랍게 변해 있는 거야.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거요? 아니야. 이 변화. 그 순간에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네,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밖에 없어. 악령은 부정적인으로 생각하게 해줄 것이고 성령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와, 이거야. 내 생각을 어떤 인간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구나. 하나님이 있어. 제가 순간에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딱 그 순간에 부적 생각이 탁 나더라. 그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어떻게 부적 꺼내 팍팍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탁 쳐넣었어. 그때부터 공포증이고 뭐고 어떻게 확 없어지고. 악령이 쫓겨난 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악령을 쫓아내 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유턴을 했어. 왜? 와,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어떻게 도와주시네. 난 내가 하나님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쪼다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 어느 폭력을 써서 괴롭히고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놈을 어떻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차별되어 하는 조건적인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뭐, 죄 지으면 벌 준다 그랬어.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때까지 조건적인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나처럼 죄를 많이 지어도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찾으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조건적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유턴이 확 됐다. 내가 깨달았어. 아, 뭐가 잘못한 거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 내가 정말 엉뚱하게 사망의 길로 어떻게 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는 노이야.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인 죄 지으면 벌 주고 뭐 하나님께 뭘 잘 돈 잘 갖다 바쳐야 복 주고 뭐 봉사를 잘 해야 복 주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거지. 그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같이 이런 놈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가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게 회개예요. 뭐 하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유턴 회개가 됐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어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다. 예. 중풍병자를 고치신다 해도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물어 그러면 고쳐주지 일체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뭐요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왜 구원했어요? 회개 안 했어. 회개하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기 위하여 구원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네, 가나안 땅에 너희 나라를 세워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사용해서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거지. 예? 그동안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불어야만 내가 구원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턴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뭐예요?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4살짜리 딸이 강가로 피크닉을 가서 우리 강가에 가서 김밥 사가지고 가서 먹자. 그래서 엄마가 딸보고 그랬습니다. 강물에 들어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근데 딸이 이제 강가에 가서 아 이쁜 물고기가 있어. 한 걸음만 들어가면 잡을 수 있겠어. 엄마는 들어가지 말라했어. 그래서 엄마를 뒤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준비하느라고 이쪽을 안 보고 있어. 그래서 탁 한 발짝 들어가서 물고기 착 잡으려다가 어떻게 쫄딱 미끄러졌어. 떠내려 엄마! 엄마가 깨웠어요. 회개해야 건져주지.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일단 꺼내놓고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었다. 그럼 엄마 뭐라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조심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사랑하는 엄마와 딸 사이에 무조건적 사랑하는 관계에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쉽게. 네. 그래서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 부지불식 간에 잘못한 거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아. 응? 식사 동안에 하나님이 고만 먹으라 해도 뭐예요? 더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볼 자신 있어요? 그러니, 참,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유치한 겁니다. 유치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회개가 정말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웠어. 나의 잘못을 다 고하는 그런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조건적 오해가 확 풀리게 되어서 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이라고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말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 그리고 그 잘못을 또 사과하지 않으면 지옥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U-turn 하는 것이 회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조건 없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로 우리 유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